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임순관입니다. 2월 9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2월 9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26명이 증가한 총 2만 771명으로 도내 2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17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7명으로 21.4%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3.0%인 29명입니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관련 확진자는 4.8%인 6명입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일주일간 일 평균 확진자는 109명으로 전주 122명과 비교하여 1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는 일 평균 27명으로 전주 31명 대비 4명 감소하였습니다. 진단일 당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일 평균 27명입니다. 전주 29명 대비 2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고양시 소재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3일 무도장 방문자 한 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8일까지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금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 대해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접촉자 21명은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2월 16일까지 영업중단 조치하였습니다. 고양시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4일 식당 방문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8일까지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금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1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식점을 방문하거나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 55명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당 방문자 명단에서 누락된 인원을 추가로 확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은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지난 6일 방문자 검사를 위한 문자를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2월 8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1,670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45.9%로 766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이 확보되어 있고, 이중 77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38.9%입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7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에는 2월 3일 18시 기준 514명이 입소해 38.4%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826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 국면으로 가는 길목에서 설 연휴를 맞게 되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과 설 연휴 특별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간 모임, 접촉 증가로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계 가족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지실 수 없습니다. 추모공원과 같은 봉환시설 방문과 성묘 등은 자제해 주시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의 만남은 자제해 주시고, 영상 통화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을 나눠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24시간 관리됩니다. 격리 중 확진 판정에 따른 환자 이송과 전원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기관 간 비상 연락망을 잘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체계는 24시간 유지됩니다. 일반 선별진료소 109개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상시 운영되며 경기도 감염병 전담병원과 응급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등도 명절과 관계없이 운영됩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밤낮없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긴 밤과 새벽에도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설 연휴에도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환자들 옆을 지키는 의료진들이 그 누군가일 것입니다. 현장 일선에 선 시군구 보건소의 방역요원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렇듯 책임감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통해 사회 안전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속에서 더 많은 고통을 부담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정은 이렇듯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기반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부디 서로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으로 겨레의 명절을 맞았으면 합니다. 설이 사흘 남았습니다. 도민들의 가족, 친지, 이웃 모두 올한해 무탈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